대선 때도 우리 홍문종 같은 경우가 그 본부장을 맡았잖아요. 통합하고, 응?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매일 움직이고 뛰고, 응?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, 한 2억 정도 이렇게 줘서 그 조직을 관리하니까, 그랬을 거예요. 근데 한 2억 주셨어요. 이렇게 내가 해줬고, 그때도 현금으로 주셨나요? 아니면 그냥 막 그렇죠. 현금으로 줬죠. 좋고. 홍문종 본부장 2억 줬을 땐그 어디 뭐 그때도 어디서 주신지 기억나세요? 그뭐 같이 사무실 쓰고 그랬으니까요. 그뭐 같이 사무실 쓰고 뭐또 그렇게 어울려 다니고 했으니까. 내가 그 홍문종 아버지하고 잘 알아요. 그 의정부잖아요. 이 양반은 국회의원 당선돼가지고 내가 알았지만 잘 알거든요. 그 아버지하고 친하고 선거 지방선거 때도 자기 사무총장하고 나하고 같이 선거도 치르고. 근데 그렇게 의리 없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. 이 사람도 자기가 썼겠습니까? 대통령 선거에 썼지. 개인적으로 먹을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돈은 있는 사람이고. 그런 거다 신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, 신뢰에서 이게 그게 안 되니까, 다 이게 뭐, 참 말을 다할수 없어요. 너무 말을 많이 하면 너무 지저분한 사람이 돼서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2000,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, 성남지사는 홍준표 있잖아요. 그게 2000, 한 10년, 11년 그때일 텐데요. 11년쯤 될 거예요. 나 홍준표를 잘 알아요. 잘 아는데, 2011년도일 겁니다. 한 5월, 6월 달쯤 되는데,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, 그 친구한테 내가 1억을 통해서 내가 그걸 1억을 전달해 줬고, 그때는 이제 이런 걸막그 보면, 저것된 거죠. 그 저기 대표 경선할 때 내가 뭐, 그때 뭐 전당대회 무슨 뭐, 때 공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, 아무 조건 없이, 응?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했는데,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배신감이 들고, 아니, 내가 뭐 합당하면서도 대기종군 한 사람 아닙니까? 뭐 장관을 달라고 했으니까, 뭐 누구를 사람을 취지시켜달라고 했으니까.